안녕하세요. 저분들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왜 여기 와 있지? 쟤 저기서 뭐 하지? 김희철, 저는 방송에서 맨날 핵인싸 인맥 이러더니 친구도 없네. 지금 제 모습이 처량해 보일까요? 아니면은, 왜냐면 이게 진짜 전 지금까지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. 와,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구나.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. 조면을 빨리 마셔. 어? 그거 마시잖아. 얘기하지 말고 좀 마셔. 근데 밥이 넘어가. 왠지 알아요? 밥이 맛있기 때문이지. 제가 왜 이렇게 구부리고 먹는지 알아요? 뭔가 당당해지질 못하겠네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둘이 벙거리지 말고 먹으라고, 이 사람아. 눈치 엄청 보네. 발끝이 저렇다는 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지. 입술에 묻은 걸 닦고 싶어서 휴지를 가지러 가고 싶은데 일어서는 순간 정말 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, 왠지. 그냥 옷으로 닦였습니다. 난 저만 뭔지 알지. 제가 옷에 뭐 묻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이야, 진짜. 이보다 힘든 데 없어요, 여러분. 이게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이 든 사람이 괜히 이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낀 느낌이랄까?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. 정말 우리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. 자, 저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빨리 바람처럼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휴지를 가지러 왔어. 빨리 도망가야겠어요. 여기 지금 저 여기